작은 포도주점에서 나누는 문화예술 이야기. 여기는 성수동 그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호입니다. 한길 작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 룩업, 오늘 애덤 맥케이의 영화를 다루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는데 눈 오는 날은 역시 또 화이트 와인이 어울리지 않나. 그렇긴 한데 재난 상황에 어울리는 집에 갈 생각하면서 지금 벌써 재난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재난이죠. 눈은 보기 좋네요. 그렇죠. 네. 창밖에서 보는 눈이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오늘 와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뇽 블랑이고요. 블랑은 화이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이트 와인 품종, 청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한 3, 4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이 급성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품종이 소비뇽 블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는 특히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이 소비뇽 블랑이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이 원산지는 프랑스의 루아르 지방이라든지 보르도, 부르고뉴 등지에서 골고루 생산이 되는 품종이었는데, 근데 이게 뉴질랜드 땅을 또 찾으면서 어느 정도 염가로 또 굉장히 개성 있는, 특히 말보로 지역에서 아주 개성 있고 뛰어난 품질의 소비뇽 블랑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비뇽이라는 말은 세비지란 말과 같습니다. 야생의 품종 중에 하나였었고, 그 중에서 화이트 품종이 소비뇽 블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맛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혹시 좀 특이한 느낌 받지 못했어요? 굉장히 톡쏘고 깔끔해요. 깔끔하죠. 단맛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화이트 와인은 달달하는 그 안 좋은 선입견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한길 작가가 갖고 있는 일종의 편견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와인 먹으러 가죠. 화이트 아니 레드. 그건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확증 편향이 저도 있는 거겠죠. 한국의 와인 시장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편견이 아닌가 싶어요. 달지 않은 세계가 굉장히 넓죠. 그렇죠. 그런 폭넓은 스펙트럼을 이제는 많이들 즐기시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화이트 와인이 좀 달다 이런 생각을 한국에서는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마셔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듣고 하니까 이제 화이트 와인에 대한 편견이 이제 조금씩 깨지는 거죠. 그래, 좋은 화이트 와인. 그러니까 아무래도 편견이 있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굳이 왜 그걸? 그냥 기존에 내가 경험하고 좀 더 있는 거에 시간을 쓰지, 새로운 경험하기가 좀 시간과 돈과 무섭잖아요. 한 발짝 내딛는데 굉장히 또 좋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듯 이 독특한 품종의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편이기도 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메톡시 피라진이라는 그 성분이 있거든요. 흔히 줄여 말해서 그냥 피라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피망 같은 거 익혔을 때 나오는, 아니면 생으로 딱 잘라서 맡았을 때 나는 그 풀냄새 같으면서도 쌉싸름한데 굉장히 희한한 향기가 나요. 감귤류의 그 산미와 합쳐지면서 만들어내는 톡 쏘는 느낌을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약간 기름기 있는 유의 음식과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흰살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라든지 닭고기랑도 잘 어울리는 편이고.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권해보고 싶은 와인입니다. 그 굴하고 워낙에 궁합이 좋아서 생굴이나 아니면 익힌 굴 요리, 그래서 오이스터에는 소비뇽 블랑 뭐 이런 공식들이 또 성립이 되기도 할 정도로 뛰어난 이 깔끔함을 또 전달하는. 원호 씨가 얘기해 준 이 소비뇽 블랑의 특징들을 보니까 아담 맥케이 스타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아담 맥케이 유머나 연출 스타일들 봤을 때, 일단 이번에 돈 룩업 그 재밌게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현지 평가는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호불호가 엄청 갈리고.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미국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트럼프 애덤 맥케이의 정치적 색채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게 영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겠죠. 애덤 맥케이 영화 보면은 프로파간다적인 색채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말들을 관철시키기 위한으로 프로파간다적인 색채도 있고 교훈적인 느낌도 있는데,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있는 연출적 특성이 있죠. 영화마다 이제 인용구가 있죠, 시작에. 맞아요. 빅쇼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이 처음 인용구처럼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빅쇼트에 뭐가 등장했죠? 빅쇼트 보면은 마크 트웨인 얘기가 나오는데,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는 착각들. 맞아요. 맞아요. 영화를 관통하는 그런 그렇죠. 관용구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아까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청자 수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매체 파급력이 큰
그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금권 정치와 결탁하지 말라. 그런 사람한테 투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실하네요, 네. 색채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면은 뭐 스태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런데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말하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담 맥케이는 좋은 말하기 듣기 쉽게 말하기를 굉장히 잘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빅쇼트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그 영화에서 뭐 여러 가지 푸티지나 뭐 버블을 설명할 때 유명 배우를 등장시켜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거품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네, 버블이 어떻게 꺼진다는지. 그 다음에 뭐 정치나 국제 관계는 어렵다. 바이스라는 영화에서 나왔죠. 근데 굉장히 쉽게 보여주고요. 이번에 과학은 어렵다. 돈 룩업이라는 영화고. 차기작은 의류는 어렵다 할 것 같아요. 제 컨셉은. 이제 이 영화도 이제 실화를 배경으로 했는데 배드 블러드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 기업인 테라노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테라노스라는 회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피 한 방울만 있으면 그 뽑아서 그 인간의 260가지 질병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네. 근데 대중이 다 믿었어요, 그거를. 미국 의료의 혁신이다. 그래서 그 거짓말 과 거짓말이 점점 커져가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면서 설명하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실에는 복잡함이 없다. 아담 맥케이의 자신만의 색깔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나와의 성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너무나 쉽게 설명하는 재주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아담 맥케이 메시지 그리고 센스 넘치는 유머 이런 것들이 사실 배우들한테도 아주 함께 작업하고 싶은 느낌이 강한 그런 감독일 것 같고요. 이 영화 보시면 일단 뭐 디카프리오, 메릴 스트립, 케이트 블란쳇, 마크 라이언스, 제니퍼 로페즈가 다 아카데미 상을 한 번씩 그러네요. 수상한 배우들이고요. 네. 다섯 명이나 네. 지금 그 외에도 네. 뭐 팝스타인 아리아나 그란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코미디언 그 브리의 파트너로 나온 흑인 배우 있죠. 네. 타일러 페리라고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또 코미디언입니다. 네. 그런 그 소소한 재밌는 캐스팅도 눈에 띄는 맞아요. 네, 아리아나 그란데 앞에서 그 몸 조아리고 있는 디카프리오의 그 연기도 압권이었습니다. 자기도 혜성 좋아한다고 자기 별똥별 문신 등에 있다고 얘기하는 아리아나 그란데. 네. 또 중간에 또 멋진 뮤직비디오처럼 또 공연까지 또 이 영화에서 심어놓고 네. 있잖아요. 지금 혜성이 다가오고 있는데 콘서트가 있을 땐가요? 이 출연 분량과 상관없이 이 배역들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배역 한 명만 꼽아주시면 누굴까요? 저는 아무래도 디카프리오였던 것 같아요. 네, 뭐 디카프리오 연기력이 또 한 번 증명된 영화고 그다음에 이 민디 교수라는 캐릭터가 또 그 서사가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잘 모르는 과학자에서 탐욕까지 갔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런 서사도 있는 캐릭터로 또 캐릭터의 완성도도 있었고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디카프리오가 엄청난 환경주의자잖아요. 환경적인 메시지도 많이 내고 기부도 많이 하고 관련해서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그 유엔 연설까지 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배우인데 염두에 둔 배역으로 그치 염두에 둔 캐스팅이라고 볼 수도 봅니다. 있고 또 본인... 디카프리오 자체가 본인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굉장히 사회 메시지적인 자기의 견해들을 담고 있는 그쵸. 반영한 네. 그런 배역들을 주로 맡아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의 소신이나 메시지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영화들을 계속 고르고 있어요. 사실 이게 배우로서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카프리오의 파워가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지만 그렇죠. 디카프리오의 네. 소신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디카프리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작가와 만났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디카프리오를 꼽으셨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상대 진영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마크 라이언스가 이 연기를 맡았죠. 사실 이 배우에 대해서는 전 잘 몰랐었고요. 전에 덩케르크에서 함께 네. 어선을 몰고 이제 큰일을 하러 떠나셨던 그 동네 어르신 그 배역으로만 기억이 남았던 배우인데 그분이 이분인지 전혀 모르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그만큼 또 변화의 폭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왠지 정극에서 굉장한 끝발 좀 날리셨을 배우일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정극에서 워낙에 실력 네. 있는 배우고 이뭐 모든 영화에서 다 반짝반짝 빛나는 배우인데 이 배우의 진면목을 보실 거면은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스파이 냉전 스파이 스릴러였어요. 스파이 브릿지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 거기 나오시는군요. 네, 네. 그 영화를 이제 아카데미 조연상을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이렇게 우리는 돈 룩업을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와인 한 잔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앞으로 또 함께할 한기일 작가와 영화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룰 영화는 덴마크의 영화죠. 토마스 빈터베르의 어나더 라운드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작은 포도주점에서 나누는 문화예술 이야기
성수동 그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뵈요.